안녕하세요. 달빛따라 유진쌤입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은 프린들 주세요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은 중학년 문고라고 적혀 있고, 글씨도 꽤 크고, 3, 4학년? 지금 여기 적혀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다라고 나오는데, 사실 고학년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고학년 친구들이 읽어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 앤드류 쿨루만츠라는 작가님의 이 프린들 주세요는 선생님이 예전부터 읽고 싶었던 건데, 이책 말고 성적표라는 책을 먼저 읽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어서 그 책도 재미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책책책에 올린 기억이 나는데, 이 책을 먼저 읽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는 하더라고요. 책이 굉장히 재미있었고, 굉장히 또 이렇게 보면 얇잖아요.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여러분이 꼭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책 제목을 딱 보면 알수 있다시피, 선생님, 이 책을 읽어보지 못했지만 유명하다는 건 알고 있었고 늘 궁금했었어요. 도대체 프린들 주세요라는 말에서 이 프린들이 뭐지? 라는 생각을 책을 읽으면서 계속하게 됐는데, 뒤에 갈수록, 뒤에 이제 읽다 보면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생님이 사실 이 영상을 만드는 거는 이 책의 내용, 이 책들의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런 내용이니까 이 책을 꼭 읽어보세요라는 의미로 만들고 있는 거니까 영화 예고편처럼 정말 아주 기억했으면 하는 그런 것들을 실는 거니까 꼭 책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주인공 닉이라는 친구가 나와요. 이 친구가 아주 말썽쟁이로 나오는데 장난꾸러기로 나오죠. 굉장히 똑똑한 장난꾸러기로 나오는데, 첫 장면부터 선생님은, 뜨억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교실을 그 섬으로, 막그 열대의 기분 느낄 수 있는 섬으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계획하에 막 교실에 막 흙을 뿌리고, 난방을 막 32도까지 올려가지고, 막 친구들이 짧은 옷을 입고, 진짜 막 여름을 느끼게 할 만큼 그런 장난을 치는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동이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친구들한테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같이 혼자만 장난치는 게 아니죠. 항상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이야기는 닉이, 이런 말썽쟁이 닉이 굉장히 근엄한, 굉장히 뭐라 해야 되죠? 좀센 선생님을 만나면서, 그레인저 선생님이라는 선생님을 만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린 거예요. 이 그레인저 선생님은 굉장히 엄격하시고 또 자기만의 어떤 철학이 있으신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국어 선생님이신데 국어에 대한 확고한 어떤 신념도 있으신 분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전 공부를 하는 거를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선생님 인상적인 말씀이 있어요. 맨 처음에 이제 수업을 하기 전에, 이제 닉이 5학년 때 처음 이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선생님이 가정으로 이렇게 편지를 보낸다고 하십니다. 근데 거기 적혀있는 편지 중에서, 이것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학생들이 각자 숙제를 할수 있도록 집집마다 좋은 사전을 갖추어야 합니다. 모든 학생은 맞춤법과 문법, 어휘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국어를 잘해야 명쾌하게 생각할 수 있고, 5학년은 어휘력을 늘리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정말 교사로서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내가 많은 어휘력을 알고 있어야지 나의 표현력도 풍부해집니다. 국어 공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책 읽기를 너무너무 추천을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가 막 외우면서 하지 않아도 책을 읽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실력이 늘어나거든요. 여기에서 닉도 그렇게 나와요. 닉은 사실 굉장히 장난꾸러기이지만, 닉은 딱히 사전에 필요하지 않았다. 낱말을 무척 좋아하는 데다 적절히 사용할 줄도 알았다. 왜냐하면 닉이 알고 있는 모든 낱말은 책을 읽다가 자연스럽게 익힌 것들이다. 닉은 늘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그러니까 닉은 장난꾸러기이지만 책은 열심히 읽는 친구인 거죠. 자기가 읽으면서, 그러니까 그만큼 호기심이 많고, 이거 진짜 해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들이 늘막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닉은 이제 또 다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뭔가 그 선생님의 망을 요리조리 뚫고 나고 싶은 거죠. 자기가 지금까지는 그게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레이너 선생님은, 그리고 친구들의 기대도 있잖아요. 닉이 뭔가 하나 한건할것 같은데, 이런 기대가 또 있는 거예요, 친구들의.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 마음. 그러면서 닉이 첫 번째 발표 시간에 선생님한테 이제 당하고, 그 다음에 그 사전, 선생님 사전을 굉장히 강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닉이 그냥 순수한 호기심에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일이 생깁니다. 그럼 선생님, 개라는 낱말은 누가 만든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럼 정말 그럴 수 있잖아요. 선생님도 문득 이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를 보니까, 들으면서, 그러게, 이거 누가 만든 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시죠. 네가 그런 거야, 니콜라스. 너와 나와 입 안에 있는 아이들과 이 학교와 이 마을과 이 주와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자고 약속한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은 말이 어떻게 생겨난지에 대해서 지금 닉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닉은 이때가 뭐가 딱 생각이 난 거죠. 이 꿈꾸고 있던 그런 어떤 선생님을 골려주고 싶은 그 마음과 내가 이거를 잘 이용해야겠다 라는 그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중간에 딱 어떤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프린들이 여기서 나타난 거예요. 자,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닉이 이제 친구들이랑 짜고 시작하는 거예요. 프린들, 우리 이제 볼펜을, 나는 이 볼펜을 앞으로 프린들이라고 부를 거야. 친구들이랑 모여서 같이 맹세도 씁니다. 우리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 프린들이라고 부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문구사에 가서도 프린들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 아줌마가 못 알아듣죠. 프린들이 뭐야? 닉이 그 볼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줌마가 그걸 줍니다. 또 누가 다른 이제 닉과 같이 그 동조한 친구 한 명 또 와서 프린들 주세요. 몇 번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아줌마는 이제 프린들 주세요 하면 그 볼펜을 주는 거예요. 이게 전교에 순식간에 퍼지게 되고 친구들이 프린들 주세요. 프린들 주세요. 프린들. 이게 볼펜이란 말 대신 프린들을 막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약간 이제 양구도가 되는 거죠. 선생님과 이제 닉 친구들 사이에서 프린들이라는 말을 쓰는 친구들 사이에서 약간 싸움 아닌 싸움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선생님은 못 쓰게 하거든요. 그러는 건 이렇게 쓰면서 이 학교 분위기를 흐리고 뭔가 옳지 않은, 규정에 맞지 않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아. 그린저 선생님은 굉장히 단호하게 그 닉의 어떤 그 일에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남아서 막 쓰게 그 말을 쓰면 벌로 남아서 뭐 빡빡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몇 번 쓰기 이런 것들 하는데도 친구들은 재미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뭔가 약간 영웅심리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남아서 그걸 쓰게 되면서 이게 사건이 어떤 기자에 대해서 알게 되고 미국 전역에 방송되는 그 TV에도 나가게 되고 사건 일파만 막 커지게 됩니다. 읽으면서 계속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떤 게 옳은 걸까? 그럼 닉이 이렇게 선생님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말을 잘 모르니까 그럼 닉이 이렇게 하는 행동이 잘못된 건가? 프린들을 쓰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랜저 선생님 입장에서는 또 학교 측의 입장에서는 뭔가 분위기를 이렇게 뭔가 흐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또 옳지 않은 건가? 이걸 정말 장난으로 받아들여도 돼. 이걸 그냥 단순히 아이들이 장난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교장 선생님도 그렇고. 그럼 과연 이거는 또 옳은 건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과연 이 이야기의 결말은 뭘까? 근데 이제 선생님 여러분한테 이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닉의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닉의 부모님은 일방적으로 닉이 잘못했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일에 얽히게 되는 거는 아빠도 좀 꺼려하게 되고 그러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든든한 지원군이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이제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를 해서 가니까 거기에서 닉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방송국 사람들이 오기 전에 닉한테 이런 말해요. 내 말 잘 들어. 기자들은 잠시 바람을 일으킬 화제거리를 찾고 있는 거야. 하지만 너는 여기서 계속 살아가야 할 사람이야. 그러니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엄마가 굉장히 현명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닉은 이제 방송국에도 촬영하고 진짜 유명 인사가 됐잖아요. 그러면 사실 하지만 그래도 5학년밖에 안 된 어린 아이잖아요. 그 아이가 충분히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닉이 이야기를 할 때 뭔가 실수를 할 것 같다라는 발언을 하면 어머니가 옆에서 이제 닉을 막 발로 밟는 거죠. 신호를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신 엄마가 대답하고 굉장히 현명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자기의 어떤 가능성을 무궁무진하게 펼치는 거는 너무나 권장할 만한 사항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가이드라인을 잘 잡아줄 수 있는 부모님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선생님 또 그 주변의 어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요즘 선생님 반 친구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여기도 나오더라고요. 이제 닉이 뭔가 골치 아픈 일에 섞이면서 여기 이제 기업가 한 명도 여기에 끼어들게 됩니다. 그 상표권을 사고 싶은 거죠. 닉이 만든. 그러면서 그 절차상 어떤 서류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쨌든 닉은 미성년자니까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닉의 아버지를 불러서 이렇게 계약을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닉의 아버지는
사실 어렵죠. 그런 게 뭔지 잘 모르시니까. 근데 이제 다행히 여기서는 이 기업가가 좋은 기업가로 나오기 때문에 네가 아버지한테 이제 수익률을 얼마를 분배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약을 권유하는데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낱말 하나를 두고 너무 난리법석을 피우는 것 같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거기서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겠나? 굉장히 선생님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잘 때, 내가 이걸 해서 어떤 사건이 커지지 않을까? 그럼 난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미리 염려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고 뭐 어떤 선생님이 뭔가를 해봐라고 했을 때, 나는 잘 못하는데요. 나는 원래 안 해봤는데요. 나는 안 해. 원래 못하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 봤을 때 잘하고 못하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 세상에는 하는 사람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선생님 들더라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계속 할수 있는 것도 그런 거예요. 잘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못할 것 같아요. 그냥 하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 거다라는 그 생각 하나로 하는 거거든요. 내가 너무 잘하고 싶고 나를 잘해서 구독자 몇 명을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더라면 선생님 사실 이 촬영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렇게 부담 느끼면서는 촬영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해보세요. 정말 안 하고서는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지만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한번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말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책이었어요. 정말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이 그냥 저절로 생겨난 것들인지, 그렇다면 이 저절로 생겨난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공식화해서 사전이 만들어진 것인지, 그런 것들의 어떤 기본적인 궁금증에 대해서 이 책에 담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선생님 반 친구가 학교 와서 이제 공부를 하고 가면서 오늘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 지금 우리말 속에서 쓰이는 그런 뭐 외래어들, 영어들의 같은 것들이 뭐가 있냐라고 사례 10가지를 선생님 써보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10개는 어떻게 써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예를 하나 들어줬어요. 뭐 피자 얘기를 하나 들어주니까 그때부터 사례가 줄줄 나오는 거예요. 뭐 햄버거, 샌드위치, 샐러드 이런 말들 다 영어식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는 그냥 한글처럼 쓰이고 있는 표현이 됐습니다. 자, 말이라는 게참 신기하죠. 그런 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로 적혀 있는 책이 바로 이 프린들 주세요라는 책이에요. 결말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궁금증을 가지고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도대체 이 프린들은 사전에 등록되어 있을까? 한번 여러분은 미리 검색하지 말고 책을 읽고 검색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프린들이란 말은 진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한번 정말 궁금증을 가지고 재미있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유진쌤 책책책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